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주명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명국은 미나리 아제비카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을 밝히는 꽃이라는 뜻에서 주명국이라고 합니다. 주명국은 노지활동 가능하며 개화기간은 9월에서 10월이며 가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주명국은 포기 나누기보다 씨앗 번식이 더 빠릅니다. 주명국은 꽃이 지면 하얀 솜뭉치에 검은 점들이 붙어 있는데 이 씨가 날려 다음 해에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주명국이 올라와 번식도 잘 되고 이쁜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하늘거리는 흔들리는 모습도 이쁘고 추명국꽃 정말 예뻐요. 저는 추명국꽃 처음 보았을 때 어쩜 이런 꽃이 있을까 하고 정말 홀딱 반했습니다. 추명국은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예쁘고 추명국 보신 분들은 안살수 없을 만큼 꽃이 예뻐 다 데려갑니다. 화분에서도 번식이 잘 되고 키우기도 쉽고 물과 햇빛을 좋아하며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세요. 추명국은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이 탈수 있으니 방 그늘에 키우시면 잎도 타지 않고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주명국은 흰색, 분홍색, 겹주명국, 외성종 등 요즘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주명국 꼭 한번 키워보세요. 가을에 없어서 안될 주명국입니다. 주명국 꽃말은 시들어가는 사랑 체념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쁜데 왜 꽃말이 이런지 의문이 생기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